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결벽증 같은 거 좀 살짝 좀 내려놓고 완벽주의 이런 거 좀 내려놓고 22년 여름에는 개념편 완강에 도전하자 뭐 이런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우리 카페에 누가 이제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량진이나 우리 공시세계에 한국사는 선사나 삼국시대는 거의 뭐 박사급입니다. 진짜 강사보다 더 잘해요. 근데 고려시대 정도 되면 조금 덜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는 석사급입니다. 조선시대 정도 오면 대학교 학부 정도 수준이에요. 그다음 이제 근현대사 정도 되면 거의 뭐 초딩 수준입니다. 거의 뭐 백지입니다. 백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재시생들이야 뭐 흥선대원군부터 진도를 나가도 되죠. 왜? 한 번 두 번 다 돌렸으니까. 초시생들은 어차피 이제 처음부터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그래요. 뭐 영어나 국어하고 좀 다르죠. 영어나 국어를 뭐 처음부터 뭐 어디서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사는 무조건 이제 선사, 초기 국가, 삼국시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부 이제 의욕이 넘치죠. 또 다들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어떤 완벽주의, 결벽증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량진에 와서 이제 선사시대 수업을 하는데 나는 이제 구석기 시대 보통 한 5분 10분 만에 끝내는데 구석기 시대 뭐 문제도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보통 노량진에 와서 수업 들으면 구석기 시대만 1시간 2시간씩 수업합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30몇 개가 있는데 강사들이 그걸 다 애우랍니다. 거기서 뭐가 발견됐는지 다 애우랍니다.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일단 애우라니까 애우죠. 진도 나가겠습니까? 청운의 꿈을 안고 9급 8개월 만에 붙겠다는 그 부푼 꿈을 안고 7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지만 보통 삼국시대에서 많이 접습니다. 삼국시대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왜? 앞에를 벌써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그 뒤에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백을 해갖고 다시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듣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통일신라까지는 진도를 나갔어요. 근데 또 앞에 다 잊어먹었거든. 그러니까 또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해. 그래서 또 다시 구석기 신석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보통 공시생들 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선사하고 삼국시대는 박사인데 고려시대는 석사고 조선시대는 학부생이고 그 다음 근현대 들어가면 초딩생이고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다 이런 걸 무한반복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기억해보세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수학 집합과 명제부터 공부하잖아요. 잘 나가야 수화식입니다. 다시 또 백해갖고 집합과 명제부터 시작하죠. 그게 무한반복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22년 여름은 한국사 개념편 완강의 목표를 두세요.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완강하잖아요. 전체 공부의 절반 하신 겁니다. 아 진짜 이거 과장 아니고요. 한국사 개념편 완강하잖아요. 진짜 전체 공부의 절반 이상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완강이 중요합니다. 완강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있죠. 9급 국가직 지방직을 95점 만점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사 범위가 대충 이 정도구나. 아 이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되새김질하고 기출 풀고 내 스스로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일단 완강이 엄청 중요합니다. 에이 쌤 까이고 그거 뭐 3400분 이거 1.2배속이면 대충 2700분 2800분 정도 시간 투자하면 다 드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거 완강하는 사람 열에 한 명입니다. 진짜 제가 과장 안 해요. 열에 한 명입니다. 열에 여덟 아홉 명은요 완강 못한다니까요. 빨리 엎어지는 사람 통일신라에서 엎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내심 좀 있는 사람이 고려에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백해갖고 구석기 신석기부터 다시 달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허황된 얘기인지 아닌지는 합격한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형도 그랬어요? 언니도 그랬어요? 그랬다고 할 거예요. 처음에 몇 달 동안 그 무한반복했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통일신라 정도 갔는데 앞에 거 잊어먹었어요. 사람이니까 잊어먹을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전진하시라고. 완강을 목표로 전진하시라고. 알겠죠? 그거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강의만 들을 거야? 그냥 강의만 듣지 말고 저희 노선 있잖아요. 강의와 약간의 복습,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이거 같이 겸해 주시라는 거죠. 알겠죠? 그냥 강의만 듣잖아요. 어쩌면 꾹 참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학습 효과 별로 높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사 강의만 사부님이 한 25년 했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임상 사례가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제일 좋은 거는요. 강의 듣습니다. 강의 듣고 우리 기본수가 이제 글줄로 돼 있으니까 뭐 그 진도 나간 부분을 뭐 살짝 좀 읽으면서 머릿속에 좀 정리 좀 하고 요때는 결벽증 좀 버려야 됩니다. 완벽하게 외울 생각 하지 말고 좀 머릿속에 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요걸 같이 병행하세요. 기출 OX, 초시생들은 기출 OX가 더 좋아요. 그 다음 재시생들은 요거 하면서 1200제나 800제를 같이 병행하면 좋아요. 그래도 재시생들은 그래도 좀 한 가닥이 있으니까. 자,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고대 경제 진도 나갔어요. 그러면 살짝 좀 복습 좀 하고
그리고 기출 OX로 강제 복습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도 나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 나가고 고대 문화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강을 좀 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완강을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냐? 9주가 걸려요. 일주일에 몇 시간? 9시간 공부하고. 일주일에 9시간. 저는 있잖아요. 한국사 10시간 이상 하지 말라는 주의예요. 한국사 10시간 이상 투자해도 되는데 그러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부족해요. 한국사는 무조건 7월부터 12월까지는 한국사 일주일에 9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일주일에 6시간으로 줄여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4개월이나 처음에 6개월은 일주일에 간이 늦는 시간 다 포함해서 9시간만 투자하는 걸로.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요거 배속 너무 높이지 마라. 배속을 좀 많이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1.2배속이나 1.3배속 정도 추천해요. 정말 맥시멈 1.4배속까지는 저는 뭐 하라고 해요. 근데 1.5배속 이상 하면요. 들리긴 들려요. 특히 발음이 정확한 선생님들은 뭐 1.8배속이나 2.0배속 해도 다 들려요. 근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다 들리죠. 들리는데 그렇게 배속을 높이면 높일수록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시간은 그만큼 짧아져요. 반비례합니다. 금방 날아갑니다. 강의를 들었다는 뭐 어떤 뿌듯함만 남아있지 실제로 머릿속에 뭐 이렇게 정리되고 남아있는 느낌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배속 너무 높이지 마시라. 1.2배속이나 1.3배속은 오히려 추천해요. 1.0배속보다 더 추천합니다. 그런데 1.4배속이 진짜 맥시멈 같아요. 너무 높이지 마세요. 뭐 또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9주 동안 일주일에 9시간씩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완강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챌린지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션대로 매주마다 강의 이렇게 듣고 OX로 복습하는 이제 학습 인증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도 좀 하고 그런 걸 인증하면 제가 뭐 음료 쿠폰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출 OX나 아니면 뭐 기출 문제집도 보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에 했더니까 그 덕분에 완강했다는 분들이 올해 합격자들 중에서 많이 계시더라고. 그건 이제 뭐 저희 카페에서 일정을 곧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 초시생들 이번 여름 방학에 한국사 뼈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뼈대를 세우셔야 되는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여름 방학에 다른 거 말고 어디에 초점을 두자. 완강. 처음부터 끝까지 선사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한 바퀴 돌리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한 바퀴 돌리자.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추석 바로 직전까지 이걸 목표로 해보자는 거죠. 다섯 과목 중에서 대충 한 세 과목 정도나 네 과목 정도만 그 첫 단추를 잘 끼잖아요. 한두 과목 정도는 약간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어도요. 그건 딱 메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씀 좀 뭐 드리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뭐 여러분들이 초시생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들 뭐 공부하는데 이제 조금 흔히들 이제 좀 잘못하기 쉬운 패턴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